네, 휴마시스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 지금 구성한 다섯 개 종목에는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더 빠져서 21%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먼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하락 폭을 계속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 급락세 나타나고 있는 부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맞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벌써 한 10거래일 동안 두 배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하락분은 빨리 나가시라는 신호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까지도 이제 급등세 이어졌다가 오늘 장 초반에도 상승 시작했지만 지금 하락폭 점점 키우고 있고 지금도 일단 뭐 오늘 신규로 잡으신 분들이 좀 고민 어제 오늘 좀 신규로 잡으신 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고 기존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은 여전히 뭐 그래도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빠져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 진단 키트가 이제 품절이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네. 뭐 어제까지 이제 그런 흐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주말 지나면 아무래도 한 풀 더 꺾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진단 키트주는 사실 단기 테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갔다. 지금쯤이면은 차익 실현 또는 일부는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뭐 사실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뭐 오늘도 골판지 관련된 뭐 택배 증가로 인해 뭐 골판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잠깐 했다가 다시 다 상승폭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오늘의 분위기는 일단은 기존에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다시 한번 좀 살아나면서 이제 이런 테마 성격에 있는 코로나 관련된 테마 관련된 성격들은 지금 월요일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뿐 아니고 뭐 SD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앞서 곽 부장님과도 네.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네. 얘기 좀 나눠봤지만 이게 지금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분명히 네. 갈 거고 전 세계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흘려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뭐 지금 정점을 찍고 있지만 결국은 또 하향세를 갈 것이고 그러면 진단키트를 그렇게 살까? 결국 실적으로 그렇게 또 반영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진단 키트 어떻게 보면은 그 진단 방법 자체가 이제 바뀌면서 네. 진단 키트 주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어떤 수요 증가는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주가의 계속적인 상승세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큰 장으로 바뀌지 않나.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면 지금부터는 들쑥날쑥한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하시기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밖에 볼 게 없다는데 네. 뭐 이 실적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받쳐줄 것이다. 뭐 한 그 어느 정도라는 기간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누구는 알 수 있겠냐만은 네. 네. 우리 염정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진단 키트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희비가 나눠지더라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진단 키트에 대한 뭐 수요는 증가하고 뭐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에서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가 하려면 또 그다음 2분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런 사실 이런 코로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주가 흐름은 좀 아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 테마 성격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는 뭐 공급 계약 같은 경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코시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진단기 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좀 도망가야 될 종목으로 좀 분리를 했는 분석하시 주셨는데 그럼 한 뭐 손절을 한 지금 가격선도 괜찮고 그렇죠? 지금 조금 더 기다릴까요? 제가 손절가를 한 26,000원 잡았습니다. 네. 이제 이게 오후 한 정오 정도에 제가 잡은 가격인데 맞아요. 벌써 네.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닝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좀 손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 번 더 이제 움직임이 좀 튈 때 나가셔도 된다. 지금 오늘 나가기엔 좀 너무 손실 보기 하루 만에 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존에 좀 수익권이시다 한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겠고요. 뭐 어제 오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날 때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려한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콕덴트리 뭐 어제 설 연휴 때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보신 분들 또 이렇게 보면 주가하고 좀 괴리감이 있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보이신가요? 일단은 제이콘텐트리뿐 아니고요. 콘텐츠 전반적인 지금 약세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사실 뭐 지금 미국장에서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된 메타가 또 급락을 하면서 네. 지금 뭐 이제 콘텐츠주가 지금 뭐 지금까지의 조정폭을 다시 좀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이콘텐트리가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글로벌 1위를 뭐 차지했지만 네. 이 정도 분위기가 만약에 작년 11월 오징어 게임에 이어지는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달랐겠죠. 당연히 달랐을 텐데 네.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컨텐츠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어제에 이어서 지금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게 이 시장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이콘텐트리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모멘텀이 중요한데 제이콘텐트리 여전히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컨텐츠주가 한참 이렇게 주가가 좋았을 때가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했던 10월에서 11월경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콘텐츠주들의 이제 중소형 콘텐츠주들 지금 한계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의 어떤 그 힘을 얻고 충분히 이제 좋은 어떤 여건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정체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다 좀 잦아들었다라는 부분인데 네.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제이콘텐트리가 여전히 적자 구간에 그렇죠? 있는 네. 종목이고요. 이번 올 4분기까지 적자폭을 조금 줄였긴 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콘텐츠주가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또 메타버스, 뭐 NFT 관련된 전체 섹터가 움직여줘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러기에는 좀 사실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이콘텐츠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주가 힘을 받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정도부터였습니다. 제이콘텐츠만 보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거의 대부분 그때를 원점으로 되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손절하기엔 좀 아쉬운 구간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텐츠주는 지금 혼자 가기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같이 관련해서 뭐 지금 게임주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반등을 네.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편승될 수 있다면 콘텐츠주도 지금 워낙 저가 구간으로 다시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정도 기회는 지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버텨도 될 상황이다. 지금 뭐 저가로 신규 매수하신다기보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매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J 콘텐츠를 포함해서 네. K 콘텐츠 제작사들 네. 이제 그러면 올해 한 하반기쯤 가면 네. 실적에 어떤 그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기를 사실 많이 기대를 했고요. 뭐 J 콘텐츠뿐 아니고 뭐 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보여줬지만 공급 계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뭐 OTT에서 뭐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적어도 그렇죠. 사실은 실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1위 뭐 며칠 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콘텐츠주는 좀 정말 뭐 어떤
정말 진짜 스페셜한 이런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업은 냉정한 거니까요. 네. 결국은 수익을 정말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또 별개의 얘기야. 흥행과는 좀 별개일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일단 뭐 그래도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네. 일단은 분류를 해주셨고 그러면 좀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을 뭐 잡은 것은 최근에 그래도 한번 반등을 시도한 주가가 6만 원 살짝 넘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6만 원 선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손절은 지금 4만 7천 원. 전저점이 한 4만 7천 원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을 많이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손절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너튜브 함께 하신 이센주님 계신데요. 사고 싶은 자리 아닌가요? 크크 하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죠. 지금 사고 싶은 다른 섹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일단 다른 섹터 먼저 보고, 네, 네. 제이 콘텐츠를 한번 두 번째로 보는 정도로 가시죠. 네. 세 번째 마련한 종목 이어갑니다. 삼성전기, MLCC 하면 또 삼성전기인데 네. 뭐 그동안 또 여러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삼성전기, 뭐 MLCC 그리고 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좋았는데요. 삼성전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텨야 되고 신규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요. 삼성전기 그리고 뭐 MLCC 그리고 뭐 기판 중에서 FCBGA 쪽에 이제 맞아요. 중심으로 네. 고부가 가치 사업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FCBGA 좀 어렵네요. FCBGA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중에서도 PC라든지 이제 서버용 기판을 말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뭐 전장 사업, 뭐 빅데이터, 뭐 AI, 뭐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이제 PC랑 서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 지금 뭐 전환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기판 관련된 사업 쪽도 충분히 성장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MLCC뿐 아니고 기판의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2025년까지는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 정도 10% 이상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자리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좀 17만 원대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 기회로 보셨어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9만 원 전고점 수준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뭐 다소 좀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꺾인다. 그래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16만 5천 원선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 후 다시 재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짧게 추가적으로 네. 외국인들은 수급이 좀 양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양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사고 있는 네네. 모습인데 일단은 수급이 뭐 좀 받쳐주면 좋겠구만. 네, 수급이 네. 이제 돌아서는 순간이 아마 반등이 신호가 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 16만 5천 원 선에서 만약에 반등 신호가 다시 이제 수급이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한번 쫙 빼고 다시 사들이는 시점이 다시 반등 찬스 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서 수급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